안녕하세요, 레온입니다. 오늘은 베를린의 마지막 날이에요. 마지막 브이로그답게 제 최애 커피숍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참, 그리고 오늘은 친누나의 생일이에요. 그래서 요리할 재료도 사려고요. 나갈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청소기를 돌리고 싶었어요. 나름 브이로그인데 맨날 거적대기 같은 옷만 입어서 죄송해요. 비행기로 올라오느라고 옷을 몇 벌 안 들고 왔어요. 제가 처음 소개시켜 드릴 곳은 브런치 가게예요. House of Small Wonder이라는 곳입니다. 여기 말고도 맛있는 브런치집이 많지만 여기도 not bad해요. 참고로 여기 커피는 제 입맛에 안 맞아서 마차 라떼를 먹었습니다. 영상 분량이 너무 짧은 듯하여 잠시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. 요즘은 한강 작가님의 흰을 읽고 있어요. 소년이 온다를 읽고 빠져서 다 읽어보려고요. 참, 맥주 먹는 건 컨셉입니다. 여기는 19g이라는 카페입니다. 여기 커피도 맛있어요. 제 추천 음료는 콜드브루인데 산미가 강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에 맞으실 거예요. 잠시 거적대기들을 구경하러 왔습니다. 예전에 제가 살던 집 옆에 있는 카페인데 여기도 맛있어요. 제 추천 음료는 플랫 화이트입니다. 바디감이 좋은 커피를 원하시면 좋아하실 거예요. 이전에 소개해드린 더 반도 맛있으니까 꼭 가보세요. 생일상에 필요한 소고기를 사러 터키 마켓에 왔습니다. 배추도 필요해요. 무슨 메뉴인지 감이 오셨나요? 그럼 안녕히 계세요.